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를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계 선교의 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 시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정말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 왜 출애굽 시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진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제사장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너무나 만들고 싶으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꾸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이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 만들기로 들어가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면 한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있는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세계의 꿈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한 민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꿈을 이제는 자신의 꿈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은혜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고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민족을 만들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큰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시간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BC 2000년에 살았고요. 지금 민족이 형성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오신 이때는 약 BC 1500년, 500년 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기까지 5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고 이 나라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또 유지되는 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정말 잘 준비되어지고 틀이 잘 짜여져야 나라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통으로 보면 제사장 나라가 언제까지 가느냐? 이 모세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 제사장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려면 몇 년 가야 되냐면 1500년을 가야 돼요. 앞으로. 근데 이 제사장 나라가 1500년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만드시고 틀을 만드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1년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 이제 제사장 나라의 틀과 기초가 만들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을 말씀하십니다.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정말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제국들은요, 자기들이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이 제국주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세계가 애굽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나라를 세울 건데 너희가 함께하지 않겠니라고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너희들이 함께 품고 함께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가지고 함께 가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네,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담겼던 그 꿈이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마음에 담기는 아주 가슴 뛰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언약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내산 언약은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언약을 지켜 행할 의무를 가지거든요.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나중에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선교의 꿈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시면서 이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게 되시는 겁니다. 자, 드디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들이 뭘 행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법과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할 십계명, 법과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그 시점에서 하시냐면 앞으로 그들이 나아갈 길은 제사장 나라의 길입니다. 이 애굽은 제국을 시작했던 나라인데 너희가 만들 나라가 또 하나의 애굽과 다름없는 또 하나의 제국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갈 길은 제국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의 길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생 노예로 살던 이들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라는 부분을 이제 이 십계명과 이 법과 규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야 될 십계명과 법과 규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정리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과 모든 거룩한 법들은 이 제국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전해주자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응답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주의 백성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성막의 여러 기구 중에서 특별히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는데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선포하셨던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을 친히 하셨고 그 이제 그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다가 넣을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고 나중에 다 완성된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다 돌판을 넣고 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이 언약궤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열어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백성들이 누구라도 하나님을 뵙고 싶거든 어디를 가야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성막이 있는 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그 곳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언약궤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뭘 만들라고 하시냐면 휘장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휘장은요 나중에 다 완성되면 언약궤를 안에 들여다 놓고 휘장을 쳐서 안과 바깥을 구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안쪽을 지성소 그리고 그 바깥쪽을 성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드리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통으로 보면 이 휘장이 언제까지 가냐면 1500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제사장 나라가 담겨서 종료됐다는 신호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언약궤와 휘장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 설계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나 내용이 많고 자세한지 읽다 보면요 눈이 피곤할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이 일을 나중에 맡아서 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눈에는 이거보다 귀하고 감사한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고리 하나까지 다 세시고 무엇으로 만들어야 될지까지 다 적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더 가까이서 만나고 싶으셔서 그 작은 고리 하나까지 다 설계하시면서 세시고 설계하셔서 이렇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부분인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이 성막이 완성되면 이제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이 성막은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섯 가지 제사를 세 가지 방법으로 드리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이야기 레위기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서 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 나아가서 드리는데 자신이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에 이제 제사장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옷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사실 입고 보면 그들이 목숨 걸고서 땀 흘려 일할 작업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옷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석을 받게 하셨고 그 보석 안에다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하던 그들을 이제는 하늘 보석과도 같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번째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상 금송아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 우상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그냥 그 한 민족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계 선교의 꿈이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이 제사장 나라가 우상을 만드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뜻을 정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500년 기다려서 큰 민족을 만드셨던 것처럼 모세야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정말 그렇게 결정이 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였기에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감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근거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선교의 꿈에는 저 애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제 하나님을 조금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막 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장자들을 죽이더니 주의 백성들은 데리고 나가서 다 죽이셨대 이렇게 오해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은혜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 그 큰 민족을 만들고 또 그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두 가지 근거를 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진멸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린 모세의 중보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나머지 상황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 이제는 하나님 저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려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깨트린 그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서의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선포하십니다. 비록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동행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십계명을 그 두 돌판에다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다섯 번째, 성막 제작.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이제 성막 제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담아서 설계도를 주셨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과 땀과 헌신으로 이제는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고,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쓰고도 남을 정도로 가지고 와서 중지시킬 정도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일을 맡아서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성막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당시에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지만 절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설계도대로 지으려고 땀을 흘립니다. 드디어 약 5개월 20일 만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점검합니다. 다시금 하나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가 보는 것은 딱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모든 확인 절차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오케이 하는 그 순간, 이제는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이곳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는 그 성막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근데 이 성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해 주셨냐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성막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500년 동안, 그 뒤에 BC 1000년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이제 움직이는 성막 500년으로 이제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지면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이 제사장 나라가 더큰 하나님 나라에 담기면서 이제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 성막의 역할은 다 끝나고,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너희 몸이 성전, 너희 몸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움직이는 성막 500년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그 움직이는 성막 500년에서부터 다음 이야기로 시작되게 됩니다.